오늘은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로 떠납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로 8시간을 가야 도착하는 곳. 네팔 휴양지 포카라에 오늘의 손주들이 살고 있다고요. 깜찍팔랄한 등장! 들꽃처럼 사랑스러운 매력을 지닌 주인공! 미소가 예쁜 첫째 하늘이! 귀여운 둘째 메아리입니다! 통통 튀는 러블리 자매의 일상!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하늘입니다. 저는 6살입니다. 얘는 내 동생입니다. 빨리 메아 차례야 이제. 저는 메아리입니다. 저는 4살입니다. 4살 중에 제일 예쁘다. I like to eat fruit, grow animals. 하늘이는 말을 참 예쁘게 하고 좀 바른 아이예요. 그리고 눈치도 좀 빨라요. 엄마, 사랑해. 오케이. 만나 줄까? 반면 메아리는 왜 이렇게 하셨죠? 메아리는 쿨합니다. 두 가지. 엄마. 이렇게 거침없어요, 성격이. 배려심 넘치는 하늘이와 달리 솔직당당한 메아리. 메아리는 고집도 있고 우기기도 하고. 언니 메아리도 할래. 밥 안 먹을래요. 엄마 메아리 물 필요한데. 아니 저기서 하늘이는 없어서. 이분은 내 엄마예요. 이분은 내 아빠예요. 우리 아빠는 귀여운 아빠예요. 강아지처럼 하고 재밌게 놀아줘요. 친구처럼 딸들과 놀아주는 다정다감 딸바보 아빠. 하늘이 메아리 볼 때 항상 웃어줘. 메아리가 근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다. 하이파이브. 예. 엄마는 요리 잘해주고 아빠야. 와. 게다가 이 가족은 언어에도 능통하답니다. 플러스 거리라. 아빠 좀 쓸게요. 아빠야 멋있니 누나. 우리 가족의 인상을 전해드릴게요. 아름다운 호수와 히말라야 산맥이 조화를 이룬 도시. 옛 시골의 정취를 지닌 포카라는 아침부터 활기가 넘칩니다. 한창 꿈나라인 손주들. 아유 예쁘다 자는 모습도. 모닝 여보 잘 잤어? 부부는 따뜻한 인도식 밀크티로 아침을 시작하는데요. 하늘이도 일어났니? 우리 손주들 잘 잤죠요? 더 자고 싶어? 안녕. 아빠의 다정한 모닝 뽀뽀로 아침을 여는 자매. 가자. 그래? 어라? 아, 그런데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거예요? 옥상에서 만나는 히말라야 산맥! 하늘을 가득 채운 듯한 장엄한 풍경이 온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설산 너무 아름답다. 멋있지? 볼 때마다 멋있어, 히말. 어? 어라, 이것은? 아니, 이 익숙한 멜로디는? 전주만 들어도 한국인의 추억을 깨우는 전설의 체조!
네팔 가족은 매일 국민체조로 일상을 시작한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손주들 체조하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더 높이, 돌리고, 돌리고, 목은 더. 그렇지. 아빠 못하니까 가르쳐줘야지. 아니, 손주들은 정말 잘하는데 아빠가 자꾸 틀리시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체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가기 싫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너무 춥고, 근데 또 하고 들어오면 너무 상쾌하고 개운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럼 아침에 하늘이랑 메아리랑 국민체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같이 하자라고는 안 했어요. 음악 틀어놓고 저 혼자 했어요. 아침 먹을 때. 그럼 아이들은 계속 보고 듣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와서 따라 했어요. 그렇게 유도를 한 거죠. 재미있게. 이거랑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어때요, 하면? 너무 재밌어. 국민체조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네팔 가족. 이 가족 일상이 기대된다, 기대돼. 아침 식사 준비로 한창인 주방. 오늘의 셰프는 아빠입니다. 네팔과 인도 요리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토마토 왜 갈리고 오니언 분이세요? 진저, 진저, 진저도 있어요. 토마토 몇 개? 5. 기름들은 솥에 각종 재료를 넣고 네팔식 밥을 만듭니다. 주방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꺼냈는데. 이거.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비장의 무기. 네팔과 인도 음식에 들어가는 향신료 마살라입니다. 자, 이제 인도식 치킨 요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그런데 이때 식탁에서 놀던 첫째 하늘이가 갑자기 물건 정리를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거 있죠? 어떤 게 있을까? 하늘이 계란 푸는 거 해줄래? 네! 좀 더. 이것이 바로 네팔 손주 클래스! 밥상에 한식이 빠질 수 없죠? 구수한 된장국까지 준비하면 아빠표 아침 식사 완성!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여보 고생했어. 한식이 최애인 하늘이는 나물도 좋아하고 김치도 아주 잘 먹는답니다. 그런데 맛없어? 안 사줄까? 그린 컬러 주지 마요. 그린 컬러도 줄게. 조금 먹어봐요. 아니야. 메아리, 채소가 그렇게 싫어? 메아리가 안 먹으면 어떡해.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자, 메아리가 먹어봐요. 그래, 메아라. 아빠 생각해서 한 번만 먹어보자. 채소를 먹이고픈 엄마 아빠의 마음이 과연 통할지? 먹었어. 어? 먹었다, 먹었어! 저기요, 저기 씹으셔야죠. 그것만 먹어요. 그거는 먹어요. 뱉으면 안 돼. 초콜릿 캔디 이런 거 좋아하고, 액체류 좋아하고, 주스 종류 좋아하고. 비만을 걱정해라 라고 하는 시대라고 하던데, 그래도 워낙 안 먹을 때는 생각이 들죠. 얘는 이렇게 안 먹어서 괜찮을까? 보다 못한 아빠가 나서 보는데요.
지금은 없어요. 아, 메리야. 여보세요, 미아라? 자니? 들어와, 미아라. 아예 의자까지 뒤로 빼며 식사를 거부하는 메아리. 배불러? 이 정도면 많이 먹었어? 그래. 엄마 볼 때도 평소에 한 두 배 먹었다. 에? 아이, 두 배나 더 먹었다고요? 양치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씹을 때 너무 많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다 안 먹을래요. 미안해. 미안. 안 마시는 거야. 안 마시는 거야. 엄마 배알이 물 필요한데. 됐죠. 엄마 싹싹 긁어줄게요. 아유, 우리 배알이 채소는 안 먹어도 물은 잘 먹는구나. 두 개다. 저희 네 식구 중에 아마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일 몸이 작은데 액체류 먹을 땐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렇지. 먹는 소리도 와, 걔 물 먹는 소리 들으면 옆에서 먹고 싶어요. 꿀꿀꿀꿀꿀. 저 작은 몸으로 쉬지 않고 꿀꺽꿀꺽 마시는 메아리. 진짜 액체 공주가 따로 없다. 물 먹방이 끝날 줄을 모르네요. 이제 준비하자. 준비돼. 네. 이게 우리 준비야. 하늘이가 메아리도 도와줘. 네. 얘가 메아리 어떤 옷이야? 엄마의 부탁에 함께 옷을 고르는 자매. 우리 손주들은 뭘 입을까나? 하늘아, 고르고 있어? 하늘아, 우리 오늘 시장 갈 건데? 시장 가는데 공주님 입고 가고 싶어? 엄마, 메아리 입고 입고. 그건 오케이. 나 이런 거 입고 싶어. 메아리 입고. 메아리 좀 작은 거 입혀도 돼, 이런 거. 공주 옷 입을 생각에 한껏 들뜬 우리 손주들. 입어, 입어. 너희가 행복하면 됐다, 됐어. 그럼 하늘아, 이렇게 하면 어때? 지금 가서 샤워를 해서 때를 빡빡빡빡. 엄마, 어제 내가 샤워했는데? 그래도 몸이 간지럽잖아. 그러니까 또 샤워해. 집에 있어도 돼. 안 돼? 간지러워졌지, 옷이? 아이, 공주님이 됐네. 핑크 공주님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입을까? 메아리 공주님, 오늘 단장이 마음에 드시옵니까? 완벽한 단장을 위한 머리핀도 준비. 공주님은 어떤 머리를 해드릴까요? 공주님 머리 두 개로. 두 개로? 두 개로 까주세요. 아우, 우리 메아리 로션 한번 터프하게 바르네. 빠졌어요. 아니, 예쁘게. 하늘아, 있잖아, 우리 시장 가는데 막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아이고, 공주님이 돼서 막 시장을 가네. 시장에 공주마마 납신다 전해라. 야, 하늘아, 됐어? 준비 끝났어? 근데 여기 세 명 여자들이 일로 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뭐야? 머리카락. 머리카락 같은 거 많이 떨어져 있는데 하늘아. 공주님하고 살려면은 왕께서 이걸 치워 주셔야지. 네. 없다. 끝. 이 가족의 깔끔 왕 아빠. 요리 후 주방 정리는 물론 새 모녀가 사용한 욕실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데요. 엄마, 엄마. 뽀뽀. 덕분에 엄마와 아이들은 여유가 넘칩니다. 제가 2010년에 인도에 일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첫인상은 되게 잘 웃는다? 지금처럼? 네, 잘 웃는다? 그리고
스마일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만남엔 큰 교류가 없었던 두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예진 씨는 문득 비크럼을 떠올리는데요. 저는 배우자 리스트가 있었어요. 제 주머니에 항상 꽂고 다니는 이상형 리스트라고 하죠. 아,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었는데 마음이 딱 먹은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거예요. 수소문 끝에 연락에 성공한 예진 씨. 그 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너무 애틋했죠. 그러니까 보고 싶고 막 목소리 들으면 떨려가지고 막 심장 두근거리고 너무 막 그랬어요. 진짜. 저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냈어요. 이모티콘, 이모티콘. 이모티콘. 띵! 다이아몬드 크게 박혀있는 반지를 보고 반갑고 좋았어요.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해 성공한 부부. 이후 네팔과 인도, 한국을 오가며 생활했고 금지옥엽 두 딸도 태어났답니다.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 네팔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를 나가요. 청년들이나 이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빨리 와. 오늘은 산이 진짜 하나도 없네요, 여보. 어디 있는데, 산 쪽에? 산, 산이 하나도 없어. 히말라야 근데 오늘 없어. 안 보여. 우리 손주들 예쁘게 꾸몄는데 날이 너무 안 좋다. 근데 아무도 안 보여. 왔어, 오고 있어. 어디, 어디? 버스가 어디 와요? 어머? 이게 버스예요? 아니, 사람이 매달려서 오는데? 아, 사람이 딴 사람. 아니, 여기 사람이 탈 수 있겠어요? 맞아. 그래요, 다음 버스 탑시다. 아유, 만석이라 타지도 못하겠네. 네. 메아라, 우리 못 타면 어떡하지? 걸어갈 수 있어, 메아리? 진짜? 나도 걸어갈 수 있어. 메아리 훌륭한데. 네팔에서 차를 사는 것이 너무 비싸요, 네팔에 차. 마이크로 아니면 택시. 왔어, 오고 있어. 오,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탈 수 있겠다, 그치? 하늘이 메아리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어르신. 우리도 탈 수 있을까요? 네네. 탈 수 있대요. 네, 앵글. 너무 떠벌까 봐. 자면은 앞자리에 낯선 언니들 무릎에 앉고. 부부는 뒤쪽에 타려는데, 어우, 사람 너무 많다. 저는 그냥 이렇게 있었대요. 네? 매달려서 간다고요? 와, 아빠 힘 좋으시네. 지금 여러분은 네팔의 흔한 마이크로버스 탑승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르네. 로비나래, 로비나래. 옛날은 옛날은 아무것도 없었네. 로비도가 누르세. 로비나래, 로비나래. 옛날은 다 배려해줘요, 애들은. 여자랑 아이들은 다 이렇게 배려해주고, 근데 성인 남자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어. 그냥 매달리세요. 손으로 잘 잡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다들 손잡이 꽉 잡으세요. 내 아라 괜찮아? 재밌지 않아? 너무 바람이 와서? 맥은 더 재밌죠. 손주들은 재밌다니 다행이네요. 어쩔 때 자리가 있죠. 빨리 가서 앉아요. 어쩔 때 앞에 앉고, 어쩔 때 고개 숙여서 엄마 막 잡고, 그리고 자리가 없을 때는 이렇게 여기 무릎에 앉혀줘요. 목적지에 도착해 드디어 버스에서 탈출한 가족. 어, 여보, 수고했어. 여기서 가야 돼? 우여곡절 끝에 이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포카라의 재래시장입니다.
중심지이자 네팔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한 곳. 신선한 식재료의 천국, 포카라 제리시장. 이거 뭐 샀고요? 배추. 배추 샀고요? 김치 만들 재료를 사러 가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자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게 있었으니 니스케이처는 많이 끼게요. 우와, 과일 신선하다, 신선해. 아니, 포도 먹고 싶어요. 아마 포도. 포도 샀고요? 니니, 이거 미쳐서 안굴? 이거 자기 이름 발라요, 미쳐서. 어그로 닦아, 이거? 먹어볼래 저거. 이게 요번에 요가 짜기. 엄마 메아리도. 넉넉한 인심 덕에 포도 시식을 시작한 가족. 먹어봐요. 좀 닦아봐. 엄마 이거 맛있죠? 이거요? 엑소파츠. 500g에 1,000원 조금 넘네요. 와,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가격. 정말 싸다. 디디 러슨 같디요? 파우누 빼. 여기서 똑같네. 버스코 바다에 도착했죠. 버스코 꺼디그라 뭐? 툴로툴로 디네스나? 버스. 디디 버스. 다니바. 몰라 버스리요. 원래는 배추를 사려고 했는데 배추가 없다는 소식에 어쩔 수 없으니까 배추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김치를 만들어야지 해서 그래서 이제 물을 샀죠. 마늘, 쪽파, 사과, 생강. 하늘아, 엄마 어두워 필요한데 하늘이가 생강 사와줄 수 있어? 도전? 해볼까? 50이야 이거 50. 맞았어. 어두워 한 개 주세요. 그래. 갑작스러운 심부름에 걱정이 밀려오지만 용기 있게 생강 사러 출발! 손에 딱 들고 가. 하늘이 화이팅! 잘할 수 있어! 차분히 채소 가게를 찾는 하늘이. 아들아, 꽈띠요. 꽈띠라니. 예뻐. 한국말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네팔어도 능숙하네. 대견하다 우리 손주. 계산도 무사히 마치고 생강 사기 성공. 오, 잘했다. 우리 봐. 와, 잘했네. 손이 막 떨려. 벌. 다 가도 돼. 맛도 보자. 맛도 보자. 쇼핑을 마치고 곧장 어디론가 향하는 가족. 여긴 어디예요? 우리 집리 농가 사이트 가면 거기 가요. 네, 항상 가요. 네. 네팔 음식의 진수를 보여주마. 네팔식 백반식당. 밥과 반찬을 무제한으로 즐기는 가성비 최고의 식사. 카레 소스로 한국인의 입맛까지 저격한 네팔식 백반 납시오. 얘들아, 잘 줄까요? 난 비빌게, 손으로. 오, 익숙한 듯 맨손으로 밥을 비비는 손주. 내가 이거 필요하면 먹어도 돼. 맨 비빌 때 이렇게 비벼야 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 언니답게 노하우를 전수하며 야무지게도 먹습니다. 내 이쪽손은 깨끗해야 돼. 응, 이쪽손 깨끗해야 돼. 한 손으로만 먹는다. 왼손으로 먹을 땐 반드시 오른손을 쓰는 게 식사 예절입니다. 정석은 정량의 밥과 카레, 채소를 고루 섞어서 손가락으로 한 입에 떠넣어야 합니다. 결혼하고 네팔 와서 이제 이웃들이랑 친해지고 밥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들이 먹는 거 보고 나도 먹어볼래요 해서 처음에는 못했어요. 손바닥에 다 묻히고 먹었어요. 손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진짜로. 그분들이 처음에 손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 라고 할 때는 아, 어떻게 그래요? 맛이 똑같지?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손맛을 알아가지고 저도 이해가 돼요. 손으로 먹는 게 정신을 채우는 신성한 행위라 믿는 네팔과 인도. 그런데 아니 저 아빠 혼자 숟가락으로 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숟가락으로 잘 먹는다. 그래? 여보 손으로 먹을래? 먹었어. 왜? 고기는 더 손으로 먹으면 편하지 않아요? 아니 저 고기 숟가락으로 먹기 어렵거든. 식사 내내 절대 숟가락을 놓지 않는 이 남자. 네팔계 인도인 맞아요? 우리 어머님, 형님 자기들 다 손으로 먹어요. 제가 손으로 먹은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필링이 좀 찝찝 필링이에요. 그래서 저 안 좋아해요. 진짜 결혼하고 남편이 손으로 먹는 거 딱 한 번 봤어요. 손이 다 통째로 옐로 노랗게 물들었어요. 찝찝한 건 절대 못 참는 이 구역 깔끔왕. 그렇게 아빠는 끝까지 숟가락으로 식사를 마쳤답니다. 김치를 담읍시다. 하느라 매하라. 얘들아, 자매가 한식을 자주 접하길 바라는 마음에 함께 김치 담그기를 택한 엄마. 절여지는 거야. 제가 김치를 많이 뭐 담그진 않지만 담글 때 아이들이랑 같이 그 과정을 조금 맛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 먹어봐요. 맛이 어떤가? 어? 네? 먹어봐요. 저쪽 먹어. 아유 그렇지. 완전 소금 범벅인데. 아유. 요리해야지. 너네 먹기만 하면 어떡해. 야 니네 계속 먹냐? 김치 담그는 건 뒷전이고 아우 먹느라 바쁘네. 앉아? 근데 아이들이 먹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천일염 뿌려서 절이는 거는 관심 없고 막 무 먹고 있고. 근데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하늘아 메아라 이 위에다가 이거 하얀색이지? 엄마가 빨간 색깔 옷을 입혀줄 거야. 내 너무 많이 한 거 알죠? 근데 공주님들 그럼 옷 갈아입고 오실래? 아니면 손을 엄마처럼 걷든가? 걷을래.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구나. 너무 맵지 보이잖아. 피같이 피. 아우 손에 피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네. 이상한 손에 대해서 수술해지는 것 같은데. 맞아 피 너무 많으잖아. 어 여기 있다. 또 이렇게 하얀 색깔 있는 애들한테 해줘. 어 하얀 색깔 안에 있다. 김치 한 번 먹어봐야 돼요?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먹어. 어때 하늘아? 직접 담그니 더 맛있어? 아 너무 짜진 것 같아. 어떡해. 안 짜는데? 너무 좋은데요? 엄마 안 짠데요? 한국인의 매운맛! 김치를 사랑하는 하늘이! 우리 손주 한국인 맞다 맞아! 안 매워. 맛있죠? 고마워. 엄마 감동이다. 아무도 하면 안 돼요. 이 김치한테 다 먹을 거예요. 네. 주세요. 언제? 엄마 김치. 엄마는 한국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김치를 담그고 마무리합니다.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드리면 좋아하시겠어요. 얘들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해볼까? 어? 돼 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다.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하늘이 이빨 빠진 거 잘하네. 어? 이빨이 쏘기 좋습니다 아빠. 어. 하나 이 해봐. 이. 어? 우와 두 개 빠졌네. 정문 생겼어요. 정문. 창문 생겼어요. 세 개야 세 개? 우리 메아리도 안녕. 메아리 안녕. 하늘이와 메아리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름은 박춘배이고요. 할머니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집안 곳곳에 가득한 손주들의 흔적.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함께한 지난 날들이 여전히 그립습니다. 가고 난 뒤 많이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함께 걷던 길, 메아리가 타고 다녔던 유모차만 봐도 그냥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정도는 그냥 울고 지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보여줘. 어? 오. 잠깐만 기다려봐. 야, 이거 저 부모님이 뭘 준비하셨을까요? 눈사람. 오늘 눈 온 걸로 만드는 거야. 너무 잘생겼다. 김전이 하늘이 메아리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야 이거. 진짜 거야. 진짜 눈. 늘 가까이 있지 못한 게 좀 이렇게 아쉬움이라고 그럴까? 하늘이 메아리 뭐가 먹고 싶은지 그거 해주고 싶고요. 꽃길이라고 이름한 거기에 가면 이제 토끼들하고 토끼 노래를 같이 부르고 싶어요. 아 좋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해요. 손이 어디 갔어? 사랑해요. 바이바이. 사랑해 예진이 미크로. 바이바이. 베베 이마에다가 블라테스트 어떤지 잠이 놀이 시간. 너 앞에 볼까? 무슨 놀이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와야 돼, 알겠지?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와. 언니 말에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뒤뚱뒤뚱 걷는다. 하늘이가 이제 메아리 태어나는 출산의 그 과정을 본 뒤로부터 출산 놀이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인형으로 출산 놀이를 즐기는 자매. 이제 아기 태어날 거예요? 알겠어. 힘드세요. 메아리 산모님, 아기가 보여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축하드려요. 귀여운 토끼를 낳으셨어요. 정말 열심히 출산 놀이를 했어요. 하루에 다섯 명씩 꼭 낳았어요. 아기가 춥대. 디테일이 살아있는 자매의 출산 놀이. 아니 어쩌다 하게 된 거예요? 두 살 반이었어요. 탯줄도 그걸 기억하고 태맥도 만져보고 탯줄 자르고. 진짜 귀여웠죠. 메아리 바로 태어나서 난 메아 손잡으려고 했어요. 하늘이가 동생이 태어났던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는 이유는 엄마가 자연주의 출산으로 집에서 메아리를 낳은 덕분입니다. 아주 그냥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한 상태라면 제가 먼저 이 아이를 안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헤어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딱 분리가 됐을 때 다시 만나는 거. 전 그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동생의 탄생을 처음부터 지켜본 덕에 자매는 둘도 없는 각별한 사이로 성장했답니다. 아침부터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인 가족. 난 재밌다. 메아리도 재밌다. 와! 와! 도와! 언니 점점 가고 있다. 지금 왔죠. 날이 맑아 히말라야가 더 선명히 보이는 오늘. 가족들이 도착한 곳은 네팔의 숨은 명소 히말라야의 만년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까온다라입니다. 제일 돋보였어요, 거기가. 다른 데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알려졌고, 근데 거기는 저도 처음 들었고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간대요. 전 그런 데가 재밌더라고요. 남편 생일 파티도 해주고 싶었고. 네. 그런데 까운다라의 정상이 올라 히말라야의 멋진 풍경을 보려면 50분간의 산행은 필수인데요. 손주들이 무사히 오를 수 있을까요?
오빠라 해도 마트 비교 쓰는데요 임수석 씨. 엄마 안아줘. 안아 안아줘. 미아라 우리 1분 됐어 1분. 이거 잡자. 여보, 작은 예순이 어떻게? 변해지나? 여기야! 기원찬아, 너무 고마워. 여기야! 메아라, 네팔엔 산이 엄청 많다? 근데 이 산은 얕은 산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보 저기 있다. 막대기? 저거 막대기. 이거? 이거로 만들어줄까? 어, 걸어갈 수 있게. 하늘이도! 지팡이 있으면 걸어갈 수 있겠지요? 하늘아, 여기 잡아. 아빠, 메아리가 아빠네. 어, 너무 짧네. 너무 짧아. 저거 하늘이한테 짧아. 메아리한테 이거 줘. 메아리한테 딱 맞아. 가자. 할 수 있다. 어, 와, 하늘이나. 여기에 가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때! 와! 막대기 하나에 힘이 불끈 솟아난 메아리! 힘이 생겼네! 작은 몸으로 빠르게 앞서 나갑니다! 하늘이도 마법 지팡이 하나만 주세요! 엄마, 나도 막대기! 아빠, 막대기! 아빠! 어, 빨리 가고 있어, 나 지금. 가방 전화. 어? 가방. 사실 이 가방은 이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가자. 자 있으면 아빠의 생일 선물이 들어있는데. 애들 오신데 깜빡했다, 내가. 내가 들어줄게, 가자. 휴, 하마터면 들킬 뻔했네. 이래. 아빠. 잡아, 손 잡아, 아빠. 얘는 막대기 때문에 괜찮아요. 막대기 있어서 괜찮아요? 네. 와, 우리 메아리. 아이들이 걷기엔 길이 꽤 험한데요. 네, 땡기는지. 손 주세요. 오, 잘했다, 잘했다. 아빠, 올라가, 올라가. 아빠가 앞에서 끌어주고, 엄마가 뒤에서 밀어주고, 가족이 힘을 합쳐 산을 오릅니다. 이거. 막.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여긴 길이 조금해서 재밌죠. 험한 길이었었는데도 잘 올라가줘서 전 놀랐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걸을 수 있구나. 첫 등산에 힘들 법도 한데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 좀... 참에. 가? 아 무서워. 이젠 고지가 코앞이에요. 좀만 참아요 손주들. 엄마 다 왔어. 아. 야, 우와 다 왔네. 너 잘했다 하이파이브. 예. 와 예쁘다 마마산 저기. 드디어 도착한 정상. 우리 왔어 여보. 여기는 세토관. 히말라야 설산과 초록빛 풍경이 장관을 이룹니다. 우리 집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르다. 그러네. 고된 산행 끝에 최고의 전망을 볼 수 있는 이곳. 게다가 현지인들만 찾는 명소이기에 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위에 봐. 우와. 가족들 역시 장엄한 히말라야 풍경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산 예쁘지. 안 오는 거 어떤 거야? 어떤 게 마차 포츠래? 아니 그런 소리야. 짜봐. 저 뾰족한 거. 그래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겠죠? 네. 괜찮아. 네. 이때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하늘이. 가족이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은 아빠의 생일 파티 때문인데요. 메아리네 뛰어잔. 이 상황을 알리 없는 아빠는 딸과 함께 말을 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준비하자. 엄마 어디 예쁜데?
매는 엄마 도와준 거 좋아해. 엄마. 반 잡아줘. 예. 이렇게 까딱하지. 그러면 여기 숨어 있길래. 근데 갑자기 또 해피 월드. 갔다 오죠. 엄마가 아빠를 데리러 간 사이 몰래 숨은 하늘이. 깜짝 파티가 성공해야 될 텐데. 디코 뭐 먹을 거야? 뭐 이때 먹... 아빠가 생일 파티 장소로 걸어옵니다. 왜 배고파? 먹고 싶어? 그런데 여기는 뭐야? 아, 뭔가 눈치라도 챈 걸까요? 여기는 뭐야? 아, 여기 식당이 있어서. 아, 그래? 이제 정말로 코앞까지 온 상황! 엄마가 하늘이에게 수신호를 보내자! 깜짝이야.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곳에서. 진짜 서프라이즈다. 새 모녀의 진심이 담긴 깜짝 생일 파티. 뭐야? 옷네? 이야! 이거 뭐야? 고마워! 야. 감동 받았어요. 이렇게 서프라이징 파티는 처음이요. 마음이 그렇게 준비 안 하고 갔는데요. 갑자기 생일 축하해 하고 선물도 주고 예쁜 딸들이 그리고 편지도 주고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어때요, 손주들? 만족스러워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행복했어요. 드디어 한국행 당일! 언니 메아리 거도 가져와줘. 누구누구 데려갈까? 토끼, 고양이, 강아지. 다 가져가. 다람쥐에 너만 가져가줄게. 좋아. 메아리가 인형을 챙기는 사이 하늘이는 겨울옷부터 챙깁니다. 메아리도 언니 따라 옷도 챙기고. 따뜻하지? 엄마 보여? 고마워 메아라. 자, 하늘이의 최애 토끼 인형까지 챙기면 한국 갈 준비 끝! 지금은 잘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밥을 잘 먹으면 좋겠어요. 하늘 메아리, 한국 가서 건강한 음식 잘 먹고 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도 잘 들어. 아빠도 둘러오기.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쉽지만 아빠와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아빠가 사랑해, 많이 사랑해, 미아라. 미아라, 잘 갔다 와. My brave girl. 사랑해. 잘 갔다 올게. 걱정 마요, 아빠. 하늘이와 미아리 씩씩하게 잘 다녀올게요. 소박하고 정다운 풍경을 지닌 동네를 벗어나 시내를 달려 도착한 곳 포카라 공항입니다. 하미 코리아 짱짱. 하늘이 한국 가니까 기분이 어때요? 슬프면서 좋아요. 슬프면서 좋아요? 왜 슬프고 왜 좋아요? 가니까 좋은데 아빠 같아서 안 좋아요. 그런 거야? 메아리도. 메아리도. 병유진 카트만두행 비행기에 오른 자매.
메아라 재밌어? 카트만두에서 다시 한국행 비행기 탑승! 메아리 먹어봐. 인하공주. 인하공주. 한국으로 향하는 설레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잠에는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애타는 마음으로 손주들을 기다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초조함을 숨길 길이 없네요. 안 까먹었겠지. 아주 예쁘게 제일 예쁜 사진으로 골라갔고.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집니다.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설레이고 잠을 안 잤어요. 그때 드디어 네팔에서 왔다 내 손주. 아! 내하라. 하늘아. 야, 아이 너희 똑같이 입었네. 이거 누구 가방이야 이거? 이거 메아리 가방. 메아리 가방. 아이고 예쁘네. 하늘아, 할머니 얼마만큼 보고 싶었어? 이만. 이만큼.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하늘이? 하늘이요? 이만큼. 네팔에서 온 손주들과의 한국 생활 기대하세요. 누가 왕 될까? 메아리. 나는 여왕. 와, 메아리 들어왔는데. 언니 이거 하는 거 봐. 아, 아파요. 아. 할아버지 뭐 봤어요? 진짜 예쁘다. 아, 너무 귀여워. 반지 만들어줄까 아빠가? 응. 봐봐. 집어넣어. 이야. 오, 예쁘다 이 메아리. 아빠. 메아리는 군에 좋아해. 응. 밀어줄게. 하나 둘.